아주 천연덕스럽고 뻔뻔한 손님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 키우는 건 아니고요. 야, 내려와, 내려와. 손님이 물건 사는데 아, 어서 오십시오. 인사는 못할 망정 저런 난장판을 내가 이걸 치우고 있으니. 얘가 주인이지. 아, 이거 빵빵 먹자. 우리 야옹이 좋아하는 고등어 여기 있다. 저희 원투 사는 주제에 이렇게 고급만 먹어요. 싼 거 주면 먹지도 않아요. 힘들어. 요즘에 들어서 보니까 또 살도 많이 찌고. 살이 많이 찐 거예요? 많이 쪘어. 새끼 빈 것 같은데 배가 이렇게 리마님은 다리통이랑 다 같이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이제 네 마리가 있으신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일주일 안에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참 아직도 어떻게 해요 새끼가 됐는데. 임신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건데 아이, 그걸 몰라주고 쟤도 좀 섭섭했을 거 아니야 그죠? 딱해라 좀 더 잘해줄게 엄마가. 소리 한번 안 지르고 나오니까 너무 경이롭고 배꼽 들어가는데 아휴 신기해 부드럽고 내가 가슴이 점점 아팠어. 사람을 믿는다는 게 난 너무 고맙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밥만 줬을 뿐인데 챙겨줬을 뿐인데 와가지고 세상에 나한테 이런 큰 기쁨을 주네 얘가.